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에 최고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시나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뜻입니다. God for us. 로마서 8장 31절의 유명한 말씀이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값으로 속전으로 치러주시듯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탄광이나 아니면 저 해안가나 그리고 재난지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는 구해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그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해줄 수 없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이라는 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채로 같이 있는 그 불행한 동거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22년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엄청 좋지 않으세요? 예. 더러는 물려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걸 늘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물려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무언가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이 함께함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뭔가 특별한 마블러스한 이야기들이 뭔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사춘기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구약 성경에는 있길래요?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길래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아담의 칠대손이죠. 그는 어느 날 사라졌대요. 그래서 게수트 에녹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진 것? 죽음을 보지 않은 것? 천국으로 올라간 것?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갑자기 음악이 흐릅니다. 다란 다란. 무슨 음악일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몰라요? 오 마이 갓. 모르는 분이 있군요. 설마 했는데 모르네요. 알죠, 알죠. 여기까지는 알고 여기 별이 빛나는 밤에 모르는 거예요? 문세 오빠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일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늘 사다리를 보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이죠.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다가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자는 모세가 거기에서 이 콜링을 받았다.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흑인 연가에 나오는 것처럼 예, 가라 모세.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착취당하고 압제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그를 불러 미디안과 대적하여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긴 죄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안전했을 뿐 아니라 물론 그들 말대로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군중들이 바라보니 그 풀무불 안에 그 세 명 외에 또 한 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첫 인간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어느 순간에 이를 싫어하죠. 그래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서늘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은 대표 단수예요. 너희는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야. 이 무생물로부터 변이된 그런 변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가졌던 체험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의 아들 요셉에게 예언한 내용도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형대로 움직이는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미쉬키나, 이 성소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인데 그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손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무슨 뒷배가 되고 무슨 우리에게 땅 문서를 가져다 오고 내 일생을 보증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함이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영광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 또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왜 광야와 빈들을 그렇게 도망다니며 어려운 경험을 하고 다녔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안에서 성공적인 미래의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함께 하시는 왕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나그네 된 땅에까지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인가 조성해 보기 위해서 절치부심 뼈를 깎는 노력과 어려움의 시절을 IMF도 코로나도 그리고 더한 금융위기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물류 대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자녀들의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과 아픔들도 겪어내고 그래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보장도 얻기 위해서 아니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내외가 오셨으면 오늘 또 예배에 오기 위해서 약간의 마음의 밀고 당김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2층에 계신 분도 다 얘기하셨어요?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또 얘기하니까
실천해 그러지 말고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아.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저도 목회를 22년째 하면서 좋은 성도 되기를 좋은 성도 되기를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세요. 네. 저도 있을 때까지만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잠들 때가 많지만 제 아내가 잠들으시면 요새는요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예. 함께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 정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싫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사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목자들은 예수님이 신생아의 모습으로 말 먹이통에 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혹했을 거라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를 믿지 못하든지 남자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안았다. 이게 뭐라고 미혼모라고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생물학적 모순? 그래서 일생 동안 어머니 마리아는 당혹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너무나 깊이 자기의 그 자궁으로부터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았던 목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느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12살 소년이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 되었고 어느새 30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나사렛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사람들과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과 아람어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었고 얼굴 표정을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신비주의에 가려있지도 않았고 자기의 표정을 또 다른 표정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부들과 작은 고기잡이 배에 오르면 그의 몸무게 때문에 배가 출렁였습니다. 그는 피곤하면 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에는 호화 요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을 청하려면 30세의 젊은 나이지만 아마 불편하고 몸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쿠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한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쿠션으로 머리에 베고 이쪽 저쪽으로 각을 잡으면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잔치에서 기뻐하는 모습, 먼 길에 목이 말라하는 모습,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그리고 불쌍하게 먹지 못하는 광야의 군중들에게 떡 몇 개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그는 땀방울이 굵게 맺히면서 기도했다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채찍에 맞을 때에 그는 선홍색 피를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깊은 가시가 박힐 때에 그 뼈와 피부 사이로 그 깊은 가시가 박힐 때에 가시와 피부 사이로 검붉은 피가 깊게 배어나왔습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값은 무슨 값일까요? 무슨 대가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무슨 대가를 치르셨던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희망과 꿈을 접으면서 무슨 값을 치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평생 직장을 얻는 것? 해외 가서 잘 사는 것? 무엇일까요? 무병장수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셨지만 몇십 년을 같이 있지 못했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뭐를 원하셨던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가치 있지 못하지만 내가 가치 있을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예 임마누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이디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임마누엘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에게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주의 교회를 향해서 저는 일생 돌을 던지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주님과 함께 맞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교회를 불완전하다 말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영광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완전하고 영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암송하기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부활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방황하고 헤매고 은혜 밖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내 안에 깨우치실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일, 교회 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여러분 그보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알람을 끄고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손과 얼굴에 찬물을 끼얹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새벽 성전을 향해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열쇠를 움켜줄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교회 가는 대신에 인터넷을 켤까 큐티책을 잡을까 망설일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떤 옷을 걸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든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큐티책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덮고 무릎 꿇어 그날 하루와 가정과 아이들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을 흔들고 아이와 집을 나설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출장을 준비하고 커피와 함께 동료들과 한담을 나눌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묵은 과제를 처리하고 가격을 내고 하고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을 픽업하고 아이들의 기분을 살피고 아이들의 건강 문제로 씨름하며 몰입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며 감사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베개에 각을 잡고 머리를 눕힐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왜 함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로버트 몽어의 얘기처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육체는 주님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이 일생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몸은 미시카나, 주님이 머무르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병상에서 마취의 순간에, 회복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며 영생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사랑하신 세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도 그 최고봉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함께 있음의 최고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함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내몰리지 않았고 기약 없이 낯선 곳에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짧게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네 안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니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게 동행을 빚졌습니다. 내 안에 계심이 영광입니다. 우리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